유니폼 입고 왔어야 돼. 그물 있으면 여기 뒤쪽에서 연습을 하실 거고. 그래서 이거 던지는? 근데 그거 이렇게 구물선으로 해도 다 상관없는 거잖아요. 어차피 진짜 치는 거 아니잖아. 방울선 계속 던지지. 뒤로 던지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바닥에 쳐박아요. 제가 그랬어요. 아, 네, 그렇게. 큰일 났네, 큰일 났어. 어떡하냐? 원래 평소에 야구 하시는 거예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오! 안 돼! 오! 나도 맨 앞에 던지기요. 이렇게. 아, 어렵다. 가수 한국아 10년째 어린이에서 서비스입니다. 박수입니다. 사실은 제가 이제 롯데에서 너무 창피한 식으로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기사님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맹구 표정을 할 때 그거를 캡처하셔가지고 어쨌건 제 스스로가 좀 약간 그걸 극복했다? 뭔가 근데 기분 좋습니다. 네. 배우랑 며칠 전에 녹화를 같이 했었어요. 런닝맨 전에 나 롯데 친구 간다고 하니까는 가수 선수를 응원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쵸? 입니다. 네. 승리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롯데 승리점 저희 환영드리고 유광구요. 네, 여러분. 저희 식으로 인해서 저는 원기옷 좀 싸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예. 화이팅! 화이팅! 끝까지 화이팅입니다.